무속인도 사랑이다. 올마이티 TV. 안녕하세요. 저는 동대문 장안동에 있는 손옥당 옥보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타고난 이런 사주는 그 흐름대로 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살면서 이렇게 변수가 또 있잖아요. 또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그게 굉장히 변수가 많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게 뭐 굉장히 큰 행사잖아요. 한 번 하는 거 뭐 두 번 할 수, 세 번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첫 스타트를 잘 끊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지, 이 배우자랑 나랑 그래도 잘 맞게 갈 수 있는 건지, 물론 이렇게 사람의 그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런 사주와 궁합 이런 거는 무시는 못하는 것 같아요. 서로 간에 타고난 그런 기운이 있는데 그런 기운이 이렇게 가면서 서로 이렇게 부딪히거나 합의가 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게 절충이 되지 않을 때는 굉장히 거기서 티격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권유하는 거는 그래도 결혼 전에는 와서 궁합도 들어보고 또 이 부분이 부족한 부분, 또 이 부분이 또 잘한 부분 이런 거를 서로 이렇게 좀 선생님들한테 조언도 듣고 많이 그런 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저 이게 또 제 자랑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이거 또 창피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저는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신점과 0점만 봅니다. 그리고 손님 봤을 때 얼굴 보고 점을 봐요. 딱 봤을 때, 딱 문을 딱 열어주고, 안녕하세요. 딱 얼굴 딱 보면 1초 만에, 아, 뭐 때문에 왔지. 지금 현재 상황에 딱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딱 여기 딱 앉으시면, 뭐 때문에 오셨죠? 지금 현재 상황을 딱, 먼저 얘기를 딱 치고 나가면, 손님들이 이제 깜짝 놀라면서 또 이제 또 자기 얘기 또 많이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사주, 철학, 역술 뭐 이런 부분을 공부하지 않고 그냥 얼굴 보고 점을 보는 편이에요. 결론은 남들처럼 뭐 태어난 날짜, 뭐 사주, 그죠? 시 이런 게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손님이 왔는데 얼굴 보고 딱 점이 나오지만 손님들한테 이름, 생년월일 이런 거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화경으로 기로도 다 보이고 이제 그렇게 점을 보지만 이렇게 쓰면서도 딱 스치는 부분들이 플러스 되는 게 있거든요. 풀어서 점을 보는 건 아니고 그냥 이름 넣었을 때 뭐 생년월일 넣었을 때 딱 스치는 부분으로 그때도 또 있기 때문에 더 플러스 효과가 나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죠. 전화상담 많이 오세요? 네. 저희가 궁금한 게 네. 전화상담이라 하면 진짜 이 사람이 목소리만 듣고 상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전화상담이 어디까지가 정확한 건가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전화상담보다는 직접 얼굴 보고 상담하는 게 더 효과가 또 본인께 또 만족도가 있잖아. 점을 봤는데 이 선생님 또 잘 보네. 좀 못 보네. 내 시원한 걸 좀 이렇게 맞추네. 못 맞추네. 이렇게 얘기를 또 잘 들어주시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게 방문 상담보다는 전화 상담이 약간 조금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그렇게 사람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이렇게 목소리만 듣고 이제 전화 상담을 했는데 물론 그래도 저희도 이제 기운을 다 타서 그게 다 점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씀 꼭 드려요. 아무래도 전화 상담 물론 또 바쁘시 요즘 분들이 너무 바쁘세요. 저보다 더 바빠요. 점집에 오는 것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많고 이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보고 싶어서 전화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또 드리면 또 선생님 얼굴 뵙고 말씀드릴게요 이러면서 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난 너 거리가 멀어서 도저히 시간이 안 돼요 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이제 전화 상담은 하는데 그래도 전화 상담해도 그래도 이렇게 그렇게 자기가 궁금하고 선생님들의 조언 듣고 이런 거는 충분히 궁금증은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방문 상담보다는 조금 좀 이렇게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 점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